이순신 장군과 함께 나라를 구하고 소중한 우리 바다를 지켜낸 여수에서 올라왔습니다. 조기원 교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윤석열 정권은 먹고 사는 문제, 민생보다는 이념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75년 전 이승만 대통령은 강대국의 이념전쟁에 편승하여 우리 동포들에게 총뿌리를 겨누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21세기에 윤석열은 이념전쟁을 부르짖으면서 신냉전 진영대결의 한복판으로 대한민국을 끌고 들어가고 애써 이룩한 중국과 러시아와의 평화적인 관계를 다시 이군 적대시하면서 한반도에 전쟁의 위기를 불러오고 경제는 경제대로 한없이 깊은 소름으로 빠뜨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용서할 수 없는 것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수호해야 할 이 나라의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는 전혀 무관심하고 오히려 그것을 더욱더 부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 최수근 상병은 부모님이 41살에 어렵게 얻은 소중한 자식이었습니다. 최수근 상병이 나라를 지키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다가 상관의 잘못된 명령으로 인해서 억울하게 희생되었는데도 이 나라의 정부는 최수근 상병의 억울한 진심을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히기는커녕 그 죽음의 진실을 왜곡하고 그 진실을 밝히려던 박정은 대령에게 집단 항명 수괴죄를 덮어씌우고 말았습니다. 이런 자들이 과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또한 이 나라의 진보와 민주와 인권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향해서 반국가 공산주의 전체적인 세력이라면서 매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헌신하셨던 선열들의 정신을 왜곡하고 홍범도 정론의 형상마저 육사 밖으로 이전하려고 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부정하고 잘못된 친일사관에 빠져서 일본에 굴종하고 승인하면서 대한민국의 영토주권마저 부정하고 있는 대통령이 누구입니까? 바로 윤석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윤석열이 이 나라의 국정을 농단하고 대한민국을 수렁으로 빠뜨리고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협하고 한반도의 전쟁의 먹구름을 몰고 올 수 있도록 더 이상은 방치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 바로 그 길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자랑스러운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자리에는 비록 많은 시민들이 함께하고 있지 못하지만은 그 마음들은 하나하나 뜨겁게 천국으로 퍼져가고 있고 145만이 되는 뜨거운 디지털 촛불로 활활 불타오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바로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이 그 디지털 촛불의 선구자라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힘껏 싸우겠습니다. 윤석열 정권 반드시 그 관자에서 끌어내리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내일을 반드시 일으켜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